상사감이나 청사가 뉘앙스가 되게 좋은 와인이에요. 모든 상황이 중첩되고. 개미, 대표적 개미래. 마늘 같아. 마늘이면 괜찮아. 가방이요? 토마토가 짱 귀여운데? 이게 뭐야? 야, 가방이다. 야채 가방. 여수인데? 귀여워. 응. 루피 아니야? 아, 그러네? 루피인데? 귀여워. 대학교? 구경? 근데 진짜 많이 했다. 예술의 정도 그렇고. 유리가 갑자기 깨지면 어떡하지? 어? 어린이 대공원도 하셨잖아? 아까 보세요. 어린이 대공원. 너무 신기하다. 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런 알록달록한 비누, 쓰던 비누를 찍어서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고정하는 걸로 들어왔어. 어쩔 수 없다. 내일 설치하자. 우울 상태에서 또 시작합니다. 이번엔 세로로 작업을 해보려고요. 서민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출신? 대구 출신이 물어보는 건가? 그래서 출신이요. 그러니까 아 뭐 디자이너요, 아~ 기획자예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지?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난 네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정말? 응. 너가 로스쿨을 때려치우는 게 나의 만족감 굉장히 큰. 왜 네가 만족해? 몰라. 아 근데 너 로스쿨 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되게 만족한다. 어, 진짜. 왜? 아니야, 나는 네가 그냥 좀 글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아니 글자랑 관련된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로스쿨도 글자랑 관련된 일인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응? 조금 더 순수한 뭔가 이렇게
창작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바이브. 아아아. 그러니까 승환수처럼. 아, 괜찮다. 안돼. 아, 대박. 안돼.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안돼. 내가 아는 사람 중 네가 제일 웃기단 말이야. 맞다 진짜 아니야. 나도 경미한 그런 나도. 게 항상 있다고 생각해. 나도 나도 지청소 하다 땅콩 하고 이러면 개많이 안 나와. 나 진짜 나 그럼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거 진짜 많아. 나 방금도 아까 여기 제 핸드폰 꺾어. 아, 나 핸드폰 왜 꺾어? 아, 그러니까. 어제 매거진 마감을 했는데 리뷰를 좀 해보고 다음 것도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하, 오늘도 출근합니다. 억지 웃음 아님. 아닙니다. 이게 잘 나왔어요. 색감도.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금 한 6시 10분 정도 됐는데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저녁에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약간 출판하는 그런 북 디자이너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아는 미술을 전공한 도예를 전공한 송이 언니랑 같이 갑니다. 제 언니랑 동네 주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성수에서 밥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그동안 있었던 수다도 떨고 영화도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 한번 너의 영감을 한번 끼워볼게. 우리 정은이는 뭘 보고 영감을 얻는지. 그러니까 되게 어쩔 수 없나 봐. 내가 여기를 입고 있었다니. 약간 유해차인데 그게 확실히 취미만이 다른 게
재미 위주의 수업이라서 금방금방 어떤 기분기에 막 계속 익혀야 될 거 이런 거를 보자면. 근데 베이스는 반주가 꼭 깔려 있어야 노래가 되는. 근데 내가 그 노래를 알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사실 재생이 되니까 재밌어. 근데 노래를 모르면 재미없지. 멜로디 라인 잊고 싶어서 뭔가 의미 있는 거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이스 보니까 거의 타악기더라고. 공이 재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떤 식으로? 그 지금 잡지 재질이잖아. 코팅지. 내가 무광으로? 어? 무광으로? 어, 나 그 코팅지 소름 돋아가지고 그거 말고 딱히 떠오르는 종이 없더라고. 뭔가 스무지 같은 걸로 하면 그러니까 나도 괜히 두꺼워지고 뭔가 그 잡지 같은 느낌 안 나고 그게 텍스트가 명확히 안 보일 것 같아. 너무 텍스처가 종이에 텍스트가 들어가지고 디자인이 계속 바뀌어서 너무 좋아. 재밌어. 봉투 디자인도 바뀌어서 나 너무 좋아. 너무 힘들어. 난 크림크림은 몰라. 나 몰라. 랍스터 생각. 여기구나. 우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만드는 거 영상에 나왔었잖아. 나가시면 2층은 대기 공간이랑 화장실, 3층이 상영관입니다. 상영관 1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 네. 이건 저희 이번 달 큐레이터 참여하신 신식님이 만드신 책갈피예요.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매자분들만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대체, 물대체가 붙어있어요. 먼저 왼쪽은 자기 티셔츠 인쇄하면 9,000원이네. 2층 책 있대. 어? 무슨 책? 진짜? 진짜? 나 볼래. 마지막에 나온 거. 아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거 몰랐어. 아 진짜? 응 그냥 왔네. 크게 저절하는 것 좀 충격적이었어. 원래 장인들이 그러잖아. 나도 이제 그런 거 디자인 변화.